그래. 맨날 여기서 자. 그럼 맨날 여기서 자지. 어디서 자? 근데 엄마, 나 내일 빙수 먹고 싶어. 빙수? 어. 팥빙수. 아, 팥빙수. 어, 먹자. 먹자. 그래, 먹자. 아! 근데 아빠랑 오빠는 빙수 먹을 필요도 없겠다. 시원해서. 어, 그렇지. 에어컨 맨날 키니까 좋다. 그치. 끄면 안 돼. 알았어. 끄지 마. 야, 너 추워서 아이고. 아니야. 헐. 알았어. 헐. 이거 자자. 어, 잘게. 잘 자. 에이그. 아, 맞다, 엄마. 어. 나 다이소에서 살 거 있는데 내일 가자. 그냥 문과점도. 아, 마라탕도 먹자. 빙수 두 개 먹자. 아이스티도. 아, 내일 그림 그리자. 알았어. 빨리 자, 일단. 알았어.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 부숫돌이. 어? 좀 이상한데? 왜? 우리 어제 오늘 숙소 예약했잖아. 어. 구글 지도에 안 나와. 어? 굳이 어제 만들어진 데인가? 아. 아, 네 말도 일리가 있네. 어제 만들어졌으니까 구글 지도에 로드뷰에 안 나온다. 어, 그리고 우리가 호텔 처음 이용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근데 저희가 숙소가 여기거든요? 레이스테이즈. 이게 6일 전 사진이래요. 없어, 아무것도. 허화벌판이야, 이봐. 고스토리. 6일 전 사진이야. 6일 전? 그럼 6일 안에 지어진 거겠네.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그 건물이 뚝딱하고 지어지냐? 최소한 6일 전이면 건물 외곽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메일이 온 게 있거든? 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는 100% 다 지어지지 않았다. 이제 사인이나 표지판, 안내판 이런 거 설치하지 않았다. 그럼 6일 안에 지어진 거 맞네. 아, 자꾸 6일 안에 얘기하지 마. 그리고 뭐라냐면 만약에 가서 숙소를 못 찾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하라는 거야. 아빠. 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나는 그 숙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약했거든? 숙소가 깔끔하고 좋아 보였어. 우리가 만약에 새벽에 오로라가 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우리끼리 보기 딱 좋아 보였거든? 그래서 예약을 했어. 근데 숙소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다.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옆에 큰아빠 표정이 미소는 띄고 있지만 뭔가 상당히 짜증난다는 표정이에요. 지금 여기 미소는 띄고 있는데 뭔가 상당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야 지금. 어떤 숙소를 예약한 거야 그런 표정. 봐봐, 금방 끄떡끄떡하잖아. 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빠. 잠깐만, 그 와중에 저기 십단 폭포가 있다. 저기 십단 폭포. 숙소 문제는 숙소 문제고 구경할 건 구경해야지. 십단 폭포. 진짜 딱 10개. 그지. 우리 호텔 갔는데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급하게 옆에 텐트라도 쳐야지 뭐. 텐트 있어? 없어, 사야지 뭐 마트 가서. 노숙 가자 그래. 노숙. 너 이 추운데 얼어 죽을 거야? 자, 저희가 숙소를 찾아갈 수 있을지. 지금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 앞이라서 지금 웃고 있는 거야. 에이씨. 그 와중에 길은 예뻐요. 숙소를 잘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숙소 가면 카메라 켤게요. 안 내면 뭐 차 안에서 자지 뭐. 아, 좀 빨리 자라.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 엄마 괴롭혀? 엄마 재밌는 거 없어? 재밌는 거? 빨리 자. 재밌는 거. 근데 아빠랑 오빠는 오로라 봤대? 몰라. 봐야 될 텐데. 봐야지. 우리한테 사진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아, 진짜 갔는데 사진 못 보내주면 삐질 거야. 자자. 자. 자자. 아, 좀 그만 웃어. 아, 좀 그만해라. 빨리 자. 자자. 자자. 자지 마. 자자. 귀여워. 저희가 아이슬란드 와서 제일 지겹게 본 거 무지개. 폭포하고 무지개. 폭포하고 무지개는 항상 있어요. 진짜 지겹다. 저런 거 말고 오로라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오로라나 보여주지. 우리 오로라 보러 왔는데.
잡혔나. 카메라에 잡히려나. 또 무지개가 떴다. 진짜 몇 번째 본 거야? 조설돌이. 오늘 본 무지개. 너 평생 동안 볼 무지개 다 본 거 아니야? 그 정도 아닌 것 같고 한 5년? 5년치 봤어? 5년치. 내일도 또 5년치 보겠네. 10년치 보네 그러면? 우리 가기 전까지 그러면 한 25년치 보나? 5분 5.8km 남았어요. 근데 앞에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여. 숙소가 있기는 할 걸까? 아, 하늘 위에 있거나 땅속에 묻혀 있는 건 아니지. 아 그런가? 비밀 숙소인가? 마크로 지었니? 어디 있을까요? 숨바꼭질. 어디 숨었니? 요 넓은 들판에 어디 있니? 건물이 한 채도 안 보이는데. 땅속에 묻혀 있나 보다. 뭔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뭔가 농장 같은 건물들. 그러니까 농장에서 자는데. 주변에 다 농장인데? 오 말도 있어. 마운간에서 자나? 와 말들 집에 가나 보다. 오 말 뛰어가. 야 3.2km 남았는데 3분밖에 안 걸려. 한국 같으면 3.2km면 최소한 10분이거든? 차 밀리면 뭐 한 20분, 30분도 가능하지. 뭔가 많이 보인다. 뭔가 사료공장 같은 것도 보이고 저기. 우리 그럼 저기서 일해야지 잘 쓰는 거야. 잠깐 왠지 저거 하얀 거 보이지? 왼쪽에. 저 옆에 회색 있잖아. 진한 회색, 검정색 같은 저 건물 같아 왠지. 저건가? 내 촉이 맞다면 저기야. 아빠 쪽은 못 믿는데. 아, 조용히 안 할래? 1.7km니까 저기 1.7km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저거 봐 숙소같이 생겼잖아. 저건 아닌가 보다. 일단 지나간다. 일단 숙소 같은 건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저기 봐. 그지? 저기 숙소 맞잖아. 차들도 많아. 누가 봐도 숙소야. 일단 이 회색 집은 저희 집이 아니었어요. 엄청 좋아 보이는데 아쉽다. 저 좋아 보이는데. 900m. 오 숙소 여기 있네. 있네 있네. 저기 공사하고 있는 거. 맞네 숙소 있다. 저기 앞에서 좌회전하면 되는 것 같아. 버섯떡이 숙소 있다. 우리 숙소. 찾았어. 설마 했는데 진짜 컨테이너 같은 걸로 지금. 잠깐 진짜 컨테이너 같은데? 아무튼 숙소 찾았어. 버섯돌이 우리 길바닥 찾은 거 아니었어. 왔어. 와 근데 포크레인이 있어 옆에. 저희의 숙소입니다. 진짜 꾸미고 있는 중이네. 차들이 몇 대 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네. 일단 요 앞에 세워서 호시를 확인하고 가면 될 것 같아. 카톡 보낸 거 한번 봐봐. 호실 없나? 룸 넘버 18 18 18 여기는 789 1234567 89. 18은 한 저쯤 되지 않을까? 조립식이야 진짜. 진짜 갖다 놓은 거네. 플레이트 위에. 그래 6일 만에 지은 거 맞네. 잠깐만 진짜 6일 만에 지은 거? 6일 만에 지은 거 맞네. 18이 어딨나. 18 20 잠깐 저 숫자 높아지는데? 21 여기 18 없는데? 아이 우리 방 없나 봐요. 응? 18이 없어. 아니 20이 있는 어? 20이 있는데 진짜 저 앞에 거 18 아닐까? 우리가 들어다 본 거? 그런가? 아 팝콘 조각이 맞네. 아닌가? 14네 저거? 잠깐만 저게 17 18 맞네 저거 진짜. 제일 앞에 거. 저희 숙소 왔습니다. 일단 숙소는 엄청 클 것 같아. 꽤 큰 것 같아. 가보자. 바람. 아이슬란드 참 다이나믹하네요. 들어가지? 키를 받아야 되나? 아니 그 넣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이건가? 이거? 당겨야 되나? 여기 위. 오케이 오케이. 3647. 3647.
어어어어 아! 아 잠깐만 나는 디리리 이런 문 열리는 거라 생각했. 잠깐 이게 왜 어떻게 닫아? 아빠 뭐 하는 거야? 네가 닫아봐. 안돼. 일단 아 맞는 방법이. 어 추워. 일단 우린 들어가자. 어, 바람 장난 아니다. 떨었어. 와. 와, 숙소 좋은데? 오. 자, 숙소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앉아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테이블 식탁. 그리고 여기는 소파 베드인데 소파가 아니라 그냥 베드 같아요. 자, 여기는 샤워실. 보스들 샤워실 어때? 좋은데? 괜찮지? 깔끔하네. 우리 어제 잔 샤워실 기억나냐? 와, 나 진짜 그런 샤워실 처음 봤다. 오, 이거? 어,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 이게 라디에이터인지 나 몰랐어. 첫째 날부터 이런 거. 그래? 그리고 자, 여기는 우리 방. 우리 방. 자, 여기서 보소돌이랑 제가 잘 겁니다. 편하지? 편하네. 그리고 여기 숙소가 새로 생겼잖아. 깨끗해. 지금 나무 냄새도 나고. 그리고 여기는 큰아빠 방. 큰아빠라고 역시 2인분. 와. 2인분이라고 이불도 두 개 있잖아. 와. 아빠 5인분. 뭔 소리야? 자, 오늘 저희는 호텔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호텔이 다행히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숙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었네요.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저희가 오로라를 봤는지 못 봤는지 다음 편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봐주세요. 안녕. 아빠. 어? 그래서 저녁은? 저녁? 아, 그냥 요 근처에 나가서 먹자. 아, 그래. 큰아빠가 맛있는지 말해놨대. 양고기 있을때. 네가 좋아하는 양고기. 오. 맛집이래. 소리. 여기 맛집은 맛집인가 봐. 대기 시간이 40분? 엄청이네. 보소또리가 좋아하는 양고기. 나는 안 먹는 양고기. 아, 그래? 아빠 안 먹어? 맛있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맛있게 생겼네. 응? 엄마랑 원이가 없으니까 사진 안 찍어도 돼. 아, 맞네. 내가 뭔가 발견했어. 뭐? 밥 먹기 전에 사진 찍는 거는 이 동네 할머니도 똑같아. 아, 그래? 옆자리 할머니도 먹기 전에 사진 찍더라. 어느 나라든 다 똑같은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보선돌이. 여기 있는 새우 네가 거의 다 먹은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 어? 여기 있는 새우랑 네가 다 먹은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 맛있냐? 어. 어때? 맛있었지? 맛있어. 뭐지? 파커스? 파커스? 뭐라고 읽어야 되지? 파커스. 파커스. 그냥 파에다가 쌍지역 받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지금 나한테 가르치고 있니? 아니 그냥 그럴 것 같다고. 그런 것 같아. 맛있었지? 바로 옆에 배들이